자, 호랑이띠는 불을 뜻하는 리, 하늘을 뜻하는 건이 나왔습니다. 개인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재미삼아 봐주세요. 사요가 나왔습니다. 호랑이띠 분들의 이번 주간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배려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를 지금 현재 이상으로 더 확장하는 것은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고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작게 장사를 시작하시는 개업일로 이번 주간에 기간을 정하셔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고 또 직책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으로 바뀔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치는 분들 같은 경우 자격증 시험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주간이고요. 상가나 주택에 대한 매매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이득을 고집부리시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가진 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큰 욕심을 내시면 곤란해지는 시기이고요. 이번 주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소송이 있겠죠. 여러 개인운들이 있겠지만 소송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겨도 그다지 큰 이득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합의하시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증권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간 내내 변동이 조용하게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차츰차츰 주말을 끼고 올라가는 운이 있고요. 장거리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 장거리 이동도 괜찮으시지만 문제는 내가 어디에 놀러 간다라는 것을 너무 인터넷에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몸이 어딘가 불편한 질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병원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드시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희귀한 음식보다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메뉴에서 고르시는 것이 탈이 적게 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개운에 관련된 옷의 색깔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검은색이라던가 누런색, 좀 무난한 색깔, 튀지 않는 색깔 이런 것들이 행운을 불러오는 색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에 들리시는 장소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 중에 본인이 이동을 하시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